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인쇄된 투표지를, 그러니까 위조된 투표지를 투표함에 쑤셔 넣고도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얼마나 오만방자한 사람들인가. 양식 있고 양심 있으면 좀처럼 떨려 살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로선 4.15 총선 이전과 이후에 모두 인쇄된, 그러니까 위조된 가짜 사전투표지를 대거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사진을 보시게 되면 21대 총선에서 현재 선거 무효소송을 진행 중인 윤갑금 미래통합당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육안만으로도 인쇄한 이후에 묶음 채 절단한 것으로 보이는 투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투표지가 대규모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에서 포착된 것만으로도 두 묶음인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절단면, 재단기로 한꺼번에 절단됐던 한 일정한 패턴의 문이다. 아마 여러 가지 사진을 보았습니다만은 이렇게 4.15 총선 당시의 사전투표 용지에서도 옆을 이렇게 자른 지질학에서 보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4.15 총선 이후에는 물론이고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서 확인된 이른바 법원 제출용 사전투표 용지에도 이처럼 인쇄된 투표지, 위조된 투표지, 가짜 투표지, 유령 투표지를 대규모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아주 간단한 그런 사진만으로도 우리가 4.15 총선에서 얼마나 엄청난 규모의 부정선거가 자행된 것인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침묵하는 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에 소속된 국회의원들, 당대표, 당 원내대표의 침묵과 방관을 보면은 훗날 4.15 부정선거의 진실이 모두 밝혀지게 되면은 정치판 자체의 그런 물갈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비겁한 사람들과 이렇게 비겁한 사회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그런 한탄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증거는 4.15 총선 이후부터 법원 증거 보전 지출일까지 법원 제출용으로 선관위가 준비한 인쇄된 사전투표지는 이미 배춧잎 투표지, 본드 투표지, 자석 투표지 등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널리 증거물로서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지가 프린트로 출력된 것이 아니라 인쇄된 사전투표지만으로도 100%, 200%, 300%, 1000%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위조투표지를 사용한 것은 곧바로 위조국회와 위조국회의원들이 탄생한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위조 국회가 통과시킨 모든 종류의 입법은 바로 위조 입법임을 뜻합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에 사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선거 조작의 주요 책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서 함께 근무하면서 오랫동안 알아온 H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거 조작을 하려면 머리가 좀 좋고 섬세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혜주 씨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밑에 부하 직원들에게 강압적이고 큰 소리를 치는 성격이 좋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조작을 한다면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했을 것이고 꼼꼼하게 못한다고 소리나 질렀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H 씨의 이 같은 증언은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조혜주 씨가 중앙선관위원회의 과장 직책으로 일을 할 때의 모습이니까 그 이후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의 본성이나 인성이나 품성은 좀처럼 변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HC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이 같은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이번에 4.15 부정선거에서 자행된 대단히 거칠고 때로는 아주 무식한 그런 조작이 왜 일어났는가 그 배경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섬세하게 조작을 했다면 지금처럼 거친 선거 조작 증거들이 분물처럼 터져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사라피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라피님은 선관위원회가 조작하느라고 무척 애를 썼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작 방법이 너무 유치해서 그냥 백기투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는 무식한 주제에 너무 용감해서 어린 아이들도 알아볼 만큼 다 들통나 버린 점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인쇄 전문가가 보면 너무 아마추어 투표지 조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컴퓨터 기기 전문가가 보면 아마추어 전자기기를 선거에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보면 너무 유치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선거에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작하려고 만든 수학공식에서 소수점 끝자리 수를 사람 숫자라는 자연수로 전환하는 것도 제대로 못한 얼간이 프로그래머들입니다. 네 번째는 통계학자가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통계 데이터를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에 내놓는 아마추어리즘입니다. 이렇게 무식하고 고압적이며 대책이 없다는 옛말처럼 무식함에서 나온 거친 그런 야만적인 개입과 조작이 결국 다행스럽게도 4.15 부정선거를 세상에 완전히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한편 인쇄업계에 종사하는 원스타 조님의 상당히 상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분 말씀은 이렇습니다. 만일 여백이 치우쳐진 투표용지가 발견된다면 최소한 16매에서 32매가 나올 것입니다. 옵셋 인쇄에서는 전지나 이절지에 최소 16매 32매를 한꺼번에 앉혀서 찍기 때문이고 인쇄 실수가 재단에서도 잘못된 채 그만큼의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재단기 날이 밀리는 현상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종이를 안에서 고압으로 눌러 잡아준 이후에 재단 칼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썰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모조주의 두께도 100g과 200g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같은 백색이어도 종이를 생산한 메이커벨로 색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일반 소슬책이 80g 정도의 미색 모조지를 사용하는데 100g과는 별 차이를 못 느끼지만 150g과는 확연한 차이를 느낍니다. 그런데 150g 투표지가 투표함에 있었다면 100% 부정선거입니다. 150g의 투표지가 투표함에 있었다면 100% 부정선거입니다. 세 번째는 앱선 프린트는 용지가 걸리는 한이 있어도 좌우 여백을 지킵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더 하면은 종이가 나오는 곳의 양쪽으로 여백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앱선 프린터와 같은 그런 프린터에서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부품을 우리가 락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락킹이 있기 때문에 모든 프린터는 좌우 여백이 균일합니다. 그렇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 기계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잉크라도 성분이 다릅니다. 옵셋 인쇄도 잉크를 쓰지만 롤라를 알코올 또는 물을 사용하는 기계, 즉 건십과 습식의 차이로 종이에 잉크가 찍히는 농도가 다릅니다. 하물면 프린트는 더 많이 다릅니다. 잉크 범짐 현상, 이른바 에칭은 웬만한 루페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쉽게는 지우개로 지워보면 더 확인 가능합니다. 올 투표 용지는 가로 세로가 정확해서 추려지는 면이 아주 편편할 때고 추가된 용지는 울퉁불퉁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저 원스타 조우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새로 인쇄해서 투표함을 가득 채운 인쇄된 위조된 사전투표지는 지금 인천지방법원과 전국 각 지방법원에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그들이 살아남는 길은 또다시 왕창 프린트로 출력해서 새롭게 사전투표지를 만든 다음 그것을 법원에 보관 중인 인쇄된 사전투표지와 바꾸치기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영웅이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런 영웅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을지 찬찬히 두고 볼 일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